차트 꾸미기의 두 번째 이야기로, 앞에서는 차트의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수정해보는 그런 차트 꾸미기를 한번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차트 꾸미기는 뭐 색깔이나 이런 전체적인 톤, 분위기, 스타일, 뭐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차트 꾸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네 가지 정도를 좀 바꿔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이 생기고요. 차트 스타일, 이렇게 할까요? 디자인 탭에 차트 스타일이 생겼죠? 이렇게 생기겠죠? 자, 요걸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요런 스타일인데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 수 있고 다르죠? 이렇게 조금 뭐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네요. 그리고 여기 누르면 또 다른 나머지 유형의 또 스타일도 지정을 할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차트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차트 레이아웃에 보면은 여기 빠른 레이아웃 단추가 있죠? 빠른 레이아웃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요소들의 위치를 조금씩 한번 변경해보는, 이렇게도 변경해보고 저렇게도 변경해보는 그런 모양의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거 하나 선택해볼까요? 자, 이렇게. 두 번째는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그룹이죠. 그룹의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있고요. 요거 한번 해봤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보면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테마를 또 다르게 선택하면 그 테마에 맞춰서 또 차트의 서식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테마 그룹의 테마를 선택함으로써도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테마까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또 요거보다는 좀 다른 레벨의 꾸미기 방법이 될것 같긴 하는데요. 텍스트를 재밌는 모양과 색깔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죠. 텍스트를 꾸미는 방법입니다. 워드 아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제목을 여러분들이 바꿔보면 요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제목 텍스트를 그래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 탭에 가서 여기 워드 아트에 가보면 여기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만 해드리겠네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워드 아트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탭에 워드 아트 스타일 에서 텍스트 모양과 색을 지정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차트를 꾸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차트 꾸미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차트 데이터 수정을 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트 데이터 수정을 하면 그 수정된 데이터에 따라서 차트 모양이 자동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기
카푸치노 19잔이 아니라 40잔이었다. 40이라고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쭉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데이터 자동으로 요 데이터 바뀐 게 차트 모양으로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45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 데이터가 바뀌면 해당하는 차트의 모양이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가끔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한 시트, 워크시트하고 여기 차트를 보여주는 워크시트하고를 조금 구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데이터가 아주 많고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차트는 별도의 워크시트 혹은 사실 별도의 통합문서까지도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워크시트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추가하는 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 눌렀으면 자, 여기다가 자, 여기서 만들어 놓은 차트를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합니다.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했고 자, 시트 3번으로 이동하죠. 이동하고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1번 시트에는 첫 번째 워크시트에는 데이터가 그 다음 워크시트에는 이렇게 차트가 배치가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차트는 차트의 위치는 표의 위치와 무관하게 다른 워크시트에 배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위치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차트 꾸미기에 이제 차트 요소도 꾸미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스타일, 레이아웃, 테마, 워드아웃 지정하는 것도 이야기해봤고, 차트 데이터 수정하는 것까지, 차트 위치 수정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